아니에요. 아, 이 아가씨도 아니야? 그럼 이 아가씨는 뭐야? 아가씨도 아니고 그냥 동네 돼지예요. 나가. 어떻게 들어왔어? 진짜 나가. 아빠 이렇게 준다고 했단 말이야. 나가. 아 진짜. 아 왜 이렇게 어려워? 형, 또 왔어. 이번에 맞을 거야. 저분이 근데 아가씨일까요? 약간 애매하긴 한데 뭐 아가씨 같기도 하고 아줌씨 같기도 하고. 어쨌든 네. 야 혹시 모르니까 일단 유혹해. 알겠어요. 일단 해볼게요. 저런 여자들은 말이야 나이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경험이 많아가지고 어린 남자보다는 말이 통하는 남자를 더 좋아하는 편이지. 그러니까 저 아가씨의 어떤 연령대에 맞는 행동으로 꼬셔가라고. 아재 개그 같은 거 말이야. 아재 개그? 알겠어요. 가만. 아우 더워? 여름이야. 아이고 안녕하세요. 처음 뵙겠습니다. 김종현이 오시다. 아이 올해 춘추가 어떻게 되세요? 춘추가? 4학년 6반이요. 아우 요즘에 4학년 6반이라 그러면 안 돼요. 올드하다는 소리 들어. 4호선 6번 출구 이렇게 해야지. 날씨도 더운데 내가 오늘 내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요. 그 나랑 콩 심으러 갈래요? 네? 알콩달콩. 나는 사실 레게를 할 거예요. 레게. 브라 알죠? 레게. 널 설레게. 왜 이렇게 안 웃어요? 너 신고? 에? 나랑 혼인 신고. 아, 근데 홍상은 항상 그런 식이야. 나와의 결혼식. 아, 왜 이렇게 웃겨? 정말 진짜. 내가 웃겨. 아유, 진짜. 근데 동상은 좀 별로야. 아니, 내가 왜 별로예요? 내 마음에 별로. 아유 뭐야! 아유 동상, 우리 집에 복분자랑 장어가 있는데 같이 먹으러 갈까? 아유 징그러워! 아유 몰라. 몰라. 뭐 하시는 거예요? 뭐야? 뭐야 또 아니야? 저는 아가씨 어머님이 한 말이에요. 그것도 5년 전에 사별하셨죠. 어머님. 아유 어머니 살펴가야죠. 정말 좋다 말았네. 아니 젠장 이거 도대체 아니 이 집에는 아가씨가 몇 명인 거야 이거? 아가씨가 오셨어요. 아, 진짜 아가씨. 진짜 아가씨. 준비해. 아가씨 오셨어요? 여보세요. 안녕하세요. 당신이 진짜 이 집의 아가씨인가요? 네. 제가 이 집의 진짜 아가씨예요. 인호 아가씨요. 아가씨. 같은 거 포기하고 그냥 착실하게 일해서 일해서 살겠습니다. 오빠! 좋아요! 오빠! 저야 하던 거 맞아요! 오빠! 하던 거 맞아요!